홈페이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쉬운 요리 스토리쿡. 쉬운 요리 스토리쿡 시리즈는 궁금한 요리, 내가 필요한 레시피를 레시피와 사진, 그리고 만들기 동영상으로 보며 쉽고 재미있게 요리법을 확인하는 요리 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식탁, 쉬운 요리 스토리쿡과 함께하세요.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밥과 떡이랍니다. 양념에 떡을 볶아 먹는다 하여 떡볶이라고 하죠.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하는 대표적인 간식이랍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쌀떡볶이 떡 200g, 대파 1대, 양배추 60g, 양파 2분의 1개, 당근 4분의 1개, 깻잎 5장, 어묵 3장, 물 2컵을 준비합니다. 양념장을 만든 후 숙성을 위해 30분 이상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떡을 부드럽게 준비하세요. 대파는 4cm 길이로 자르고 반 갈라 준비합니다. 양배추 팬에 떡과 물 1과 2분의 1컵, 양념장을 반만 넣고 한번 끓여 준비합니다. 당근과 양파, 양배추를 넣고 끓으면 오뎅을 넣고 남은 양념장을 넣어 끓이고 대파, 깻잎을 넣고 준비합니다. 당근과 양파, 양배추